자, 46번입니다. 다음 중, 체인지 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리눅스나 유닉스 쪽에서 안전하게, 그 서버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루트, 기본적인 루트, 디렉토리 좋습니다. 경로를 제외해서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체인지 루트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예, 체인지 루트는 새로운 루트 디렉토리를 설정하여, 체인지 루트 된 그런 프로세서는 이 디렉토리 하위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보안 때문에 이런 체인지 디렉토리를 만든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2번, 접근할 수 있는 IP 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체인지 루트와 이 경로를 재설정해 주는 거지, IP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그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이런 데서. 2번이 틀렸네요. 체인지 루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체인지 루트는 FTP 및 DNS의 운영에도 사용이 된다. 특히 뭐 DNS 때 많이 사용을 하죠. DNS 때. 뭐 VAR 밑에, 네임드 밑에, 뭐 체인지 루트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VAR 밑에 네임드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체인지 루트는 현재 CGI 프로그램의 사용자와 소유자를 검사하여 실행을 제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걸 뭐 실행 제한하고 이러는 것들은 없습니다. 경로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함부로 그 상위 경로로 이동해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4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7번. 다음 중 메일 서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샌드메일에서 익스플로이팅을 탐지하기 위한 로그 레벨은, 익스플로이팅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공격 방법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 9. 9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로 레벨 9, 1에서부터 9 있습니다. 얘를 잘 설정해줘서 그 강력한 그런 공격을 그 탐지해내는 로그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그 레벨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1에서부터 9. 또 물론 이런 보안을 위한 무슨 뭐 스팸 메일이나 차단하는 뭐 스팸 어셋이라든가 인플렉스라든가 또 프로시 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로그 레벨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47번은 가장 강력한 9로 설정을 한다. 47번은 4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메일 서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일 서버 계속 나오죠. 1번. 최신 버전의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뭐 당근. 2번. 팝을 이용할 때에는 SSH와 같은 암호화 도구와 함께 사용을 한다. 그렇죠. 팝이 뭡니까?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에서 메일 수신 프로토콜이죠. 수신할 때 IMAP와 팝3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낼 때는 SMTP. 얘네들은 암호화돼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SSH, 시큐어 쉘이라는 암호화된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안전하겠죠. 그 다음 3번. 스패머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나 좋은 거죠. 스팸메일 방지할 수 있으면. 4번. 인증된 사용자만 이 15번 포트를 쓰도록 침입 차단 시스템에 설정을 한다. 자,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25번 포트를 막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메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또, 20번 포트만을 인증해서 그 포트를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파이어월에서는 그 포트를 열어주느냐 막느냐지 어떤 사용자를 가지고 또 제한을 걸 수가 없다는 얘기죠. 4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9번. 전자메일을 통한 IP 추적 방법이 한 방법으로, 메일 헤더 중 괄호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메일을 발송시킨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메일 헤더의 항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여러 가지 있죠. 뭐 메시지 아이디 뭐 있고 많은데, 뭐야, 추적할 수 있는 사용자 메일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뭐가 될까요? 그죠? 리시브드가 되는 겁니다. 리시브드가. 그다음 메시지 아이디 있고 뭐 컨텐츠 타입 중 이건 컨텐츠 형태고, 메시지 아이디는 그 메시지에 대한 고유의 식별자, 이런 것들이 from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 보냈나. 그 리시브드가 되겠습니다. 그 실제 메일 발송 시킨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은 리시브드, 잘 기억을 하세요. 이 메일 헤더 안에서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뭐 설명도 드렸지만 이런 시간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목 하나하나마다. 자, 여기서는 리시브드가 정답입니다. 4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50번. 최근 웹 프로그래밍은
자료의 효율적인 그런 저장 및 검색을 위해 DBMS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DB 안 사용하는 웹서버 없죠. 거의 사용합니다. 주로 PHP, JSP, ASP 등의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여 DBMS와 연동하는데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입력 값을 검증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SQL 쿼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공격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것 딸랑 하나예요 지금. SQL 인젝션 공격. SQL 인젝션 공격.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SI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이런 스크립트를 모두 대응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뭐 PHP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 그죠? 뭐 요새는 뭐 JSP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랍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도 있고요. 자, 그다음 3번 웹 뭐 DAV 같은 경우 동적 웹에서 동적으로 어떤 서비스 거부를 한다는 건데 이 동적 서비스 공격까지를 아직까지 웹에서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4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용어는 어떻게 해요? 웹 게시판이나 이쪽에 게시물을 올려서 특정 게시물을 읽었을 때 공격자가 원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됩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SQL 인젝션 2번입니다. 자, 51번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IIS, 그죠?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윈도우즈 서버입니다. 서버, 웹 서버에 대한 보안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IIS에 포함된 모든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안함 또는 중지시킨다. 그렇지. 샘플, 디폴트, 어떻게 한다? 중단시킨다. 아니면 더 좋은 건 삭제를 시킨다. 2번, 상호의 경로 사용 안함을 설정하여 인가되지 않은 디렉토리에 대한 열람을 금지시킨다. 너무나 옳은 방법이죠. 3번, 파일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ACL, Access Control List의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했어요. 줄 수 있도록 서브 디렉토리에 나눠서 정리한다. 아주 좋은 방법. 4번, 가상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 중 스크립트 파일은 에브리원 그룹에게 실행 쓰기 권한을 제거하고 읽기 권한만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실행과 쓰기 권한을 제거하고 그럼 스크립트는 어떻게 실행이 돼요? 그렇죠? 실행 권한은 줘야 되겠죠? 쓰기 권한은 제거하더라도 또 읽기 권한은 뭐 부여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가장 보안에서 취약한 건 쓰기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 권한들이 될 거고 4번은 틀렸네요. 5번, 5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다음 중 IIS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계속 나오죠. 1.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게스트 같은 기본 계정은 어떻게 변경하여 사용한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경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아까 그 이전에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자, 2번 웹서버에 포함되어 있는 견본 프로그램을 참고하며 서버를 운영을 한다. 어떤 견본, 샘플, 디폴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사용하면 안 되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불필요한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딩동댕. 4번 IPsec 등을 이용하여 포트 공격 등을 차단을 한다. 그럼요. IPsec의 보안, IP 시큐리티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용하면 안전하겠죠. 5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3번 다음은 아파치 웹서버 상태를 확인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더니 뭐 PS에서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상태 보는 명령어죠. 그렇게 해서 HTTPD만 보려고 그랩 명령어를 또 파이프로 연결했네요. 예수, 그러면 HTTP가 나오고 하여튼 선택자고 웹핑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아파치 웹 대문 구동 시에는 자식 프로세스의 UID와 그룹 아이디를 생성되었고 결과로 봐 노바디로 실행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고, 자, 그러네요. 맨 위에 있는 루트가 가진 게 26 프로세스 넘버가 26900인데 그 밑에 노바디로 되어 있는 2732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2690이라는 부모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맞네요. 자식 프로세스의 유저 아이디와 그룹을 뭐로 돼 있어? 노바디로 돼 있네. 노바디로. 맞고요. 2번. 위 내용은 서버 타입이 스탠드얼론 방식이며 아파치 실행 시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었을 때 유효한 것이다. 그렇죠. 맨 위에 한번 부모 프로세스 보세요. 루트일 때, 루트, 권한이 루트죠. 그리고 26900. 그렇게 돼 있고요. 스탠드얼론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데몬이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탠달론 방식이 있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INET 방식은 슈퍼데모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만 FTP나 텔넷 그때 사용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슈퍼데모인 INET가 또는 XINET가 해당 서비스를 불러서 메모리에 상주시켰다가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메모리에서 내려놓는 이런 방식 처리 두 가지 방식 꼭 기억을 하세요. 스탠달론 방식과 XINET 또는 INET 방식을. 그다음 3번 우위의 결과는 만약 시스템에 노바디 유저가 없다면 새로 생성을 해야 한다. 그렇죠. 유저가 만약에 유저를 여러분들이 유저 ID라는 명령을 하든가 이런 유저를 노바디로 생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파치 웹 서버의 설정 파일에 저렇게 설정해 놔야죠. 유저도 없는데 여기에서 설정 노바디로 하라고 그러면 설정이 에러가 뜨게 되죠. 물론 리스타트 프로세스를 또는 데모를 리스타트 시킬 때도 에러가 뜹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맞고요. 그냥 4번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나? 자, 노바디 외에 다른 사용자 아이디를 원하면 서버의 권한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러면 안 되죠. 보안이 취약하죠. 그래서 노바디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HTTP라는 웹서버 데모에서만 쓰려고 하는 건데 다른 사용자 계정을 또 만들어서 보안이 취약했겠죠?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맞지 않고요. 그래서 5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54번. 다음 중 아파치 웹서버 보안 설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웹서버 많이 나오죠? 자, 봅시다. 1번.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은 http.conf. 그렇죠? 이거 etc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물론 뭐, 유저 밑에, 요컬 밑에, 아파치 밑에 뭐, 컴프 디렉토리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etc 디렉토리 이렇게 뭐, 링크를 연결해서라도 있습니다. 자, 퍼미션을 rwx-r-와 같이 설정함으로 3자에게 읽기 권한만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3자에는 읽기 권한만 있죠? 그 다음, 소유자한테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고, 여기서 볼 때는 그룹은 읽고 쓰고 실행이 모두 불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좋고요. 그 다음 2번. 아파치에서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conf 안에서 allow, override, authentication config으로 설정하고 .htaccess 파일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해당 계정 또는 아파치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에 .htaccess라는 파일을 넣어놓으면 이 안에 IP라든가 이런 걸 등록해서 또 제한하거나 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tpaccess 파일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3번. 아파치에서 .httaccess에는 인증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파일에 대한 접근을 불허해야 된다. 아파치에서. 그렇죠? 여기에 불허해야죠. 일반적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거죠. 모든 접근이 불가능해서는 안 되겠죠. 4번. 아파치 웹 서버에서 지원하는 서버 타입은 스탠덜론 방식 밖에 없으며 http.conf 안에서 서버 타입 지지자를 사용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다 맞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스탠덜론 방식 밖에 없다는 게 틀렸죠. 왜냐하면 서버 타입을 스탠덜론 방식으로 하면 스탠덜론 방식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무슨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있습니까? INET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이제 XINET 방식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 없으며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 자, 55번. 자, DNS 서버는 침입자가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격하는 가장 빈번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중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거죠. DNS 서버 공격 나왔어요. 자, 1. DNS 서버는 대상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도메인 네임이라든가 또 그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훔쳐낸다든가, 또는 그걸 변조해서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DNS를 공격을 하죠. 공격자들은. 2번. DNS 서버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경우 특정 호스트의 연결을 리다이렉션 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리다이렉션이라는 건 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하는 걸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상위 DNS에서 DNS 서버에 대한 권한을 획득할 경우 하위 DNS 서버에 대한 권한도 쉽게 획득할 수가 있다. 하위 DNS 서버와 상위 DNS 권한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인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따로따로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대부분의 패킷 필터링 규칙에서 53번 TCP와 53번 UDP 포트를
포트는 열려있다. 그렇죠. 필터링 규칙에서 왜? DNS 서버를 사용하려면 DNS가 사용하는 포트가 TCP53번이나 UDP53번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DNS 서버도 좀 잘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자, 56번.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관리자가 로그 점검을 하다가 IP 211점, 241점, 82점, 123에서 지속적인 스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IP는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IP로 추정되며 해당 IP 관리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내고자 한다. 해당 IP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찾으려면 다음 중 어느 사이트에서 가능한가? 당연히 휘즈 사이트겠죠. 휘즈 사이트. 휘즈 사이트. SIS는 뭐 우리가 SIS 의심 사이트가 되겠고, 뭐 카이피라이트라는 걸 이런 것들은 뭐 저작권 사이트 정도 되겠네. 시큐리티 포커스 이런 것. 일반 사이트들이죠. 다만 2번에 휘즈.kr 우리나라의 거의 그 한국 그 망정보 센터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도메인이나 IP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KR 리그에서 찾는 게 가장 쉽겠습니다. 56번에 2번입니다. 정답은 57번. DNS를 관리하던 중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발견했다. 대처 방향으로 가장 옳은 거 했더니 뭐 메일 뭐 나오고 21일 날 뭐 19시 56분에 뭐뭐뭐 했어요. 웜홀 있고 뭐 한번 맵핑 시켜봅시다. 선택지하고 1번. 해커에 의해, 자, 엔티파이 알람, 자, 세컨드 DNS로 보내는 도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스터 DNS의 점검을 시도하였다. DNS의 점검을 시도하였다. 대처 방안. 그렇죠. 못하게 하려고 마스터 DNS에서 얘를 점검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세컨드에서 해커에서 노티파이 알림인데 요자가 빠졌네요. 그죠? 그죠? NOTIFY로 한번 고쳐 주세요. 노티파이입니다. 노티파이 알림을 세컨드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판단하여 그 마스터 DNS의 점검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맞죠? 마스터에서 점검을 시도해서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2번. 통신하는 네임 서버 간에 설정한 키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해커에 의해서 노티파이 알람을 세컨드 DNS로 보내 도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스터 DNS의 점검을 시도하였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일단 노티파이 알람은 가장 저급의 알람이죠. 그 웹 서버에 DNS 서버에서 알람도. 그런데 그 세컨더리 DNS로 보내 도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세컨더리 DNS는 어떻게 찾습니까? 2차 DNS는 우리가 마스터 DNS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마스터 서버에서 도수 공격을 세컨더리로 보낸다. 이건 좀 어폐가 약간 있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터 DNS 점검을 시도한다. 뭐 이것까지는 좋겠는데 이 방법 자체가 틀렸네요. 방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캐시 서버를 정보를 변경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공격은 가능한데,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자, 통신하는데 네임 서버 간에 설정된 키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키를 서로 맞추어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한다. 그 위에 박스를 보면 스타트 오브 어서러티 해가지고 디스그램 베리피케이션 하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서버에서 존 파일을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배드 타임, 시간의 오류로 발생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또한 맞지 않습니다. 키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받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와 그 슬레이브 간에 키 값을 맞춰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뭐 배드 타임으로 나왔죠. 에러가 맨 밑에. 그다음 3번. 통신하는 네임 서버 간 T시그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정값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 타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문제를 시도한다. 얘가 맞는 거네요. 얘가 맞고요. 그에 보면 타임 시그 있죠? 거기 시그 있고 베리피케이션 하고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배드 타임에서 타임 에러라는 걸 금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맞아요. 3번이 맞네요. 자, 4번. TTL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기본 TTL을 설정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TTL 값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TTL 값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은, 예, 잘 기억을 하십시오. 1번은 뭐가 틀렸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57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58번.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프로그래머가 코딩 시 입력 버퍼의 경계값을 검사하는 안전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함수는 뭐냐? 그러면 버퍼 오버플로우와 관련되는 취약 함수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strn 카피, snmp printf 또 getopt 이런 것들은 안전한 함수죠. 근데 fget은 취약한 함수라는 겁니다. 취약한 함수. 그죠? 취약한 함수. 여러분들 그 버퍼 오버플로우의 취약 함수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는 꼭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나와요. 취약 함수. 그 1, 2, 4번과 같은 경우가 이 취약 함수들을 바꿔서 안전한 함수로 쓸 수 있는 함수로 변형시킨 거죠. 1번 같은 경우 strn 카피 같은 경우는 strcpy의 취약점을 보완한 함수라고 보면 되죠. 보완한 것보다는 그 함수보다는 이 함수를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내지는 5개, 그 이론에 설명했듯이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58번의 정답은 3번. 59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체 간의 흐름을 통제한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개체. 2번. 간접적인 그럼 데이터 노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한다. 뭐 보호하는 거는 다 준 거죠. 통제하는 거, 보호하는 거. 당연히 빈가라든가 불법적인 걸 통제하는 게 좋지 모든 걸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3번. 운영체제에서 다른 객체들과 접근 통제를 실시를 한다. 그 접근 통제. 그래야죠. 함부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통제를 실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레코드, 필드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에는 상호 관련이 없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진다. 왜 상호 관련이었습니까? 다 그 3번 선택지로 운영체제에서 다른 객체들과의 접근 통제를 실시한다. 각각의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객체들까지는 늘 같이 상호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련 없이 접근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4번이 틀린 겁니다. 59번의 4번, 정답은 4번. 자,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0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특성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1번, 기밀성 보장, 해제되어 있죠? 아무나 이러면 안 되겠죠? 비밀스럽게. 2번, 정보의 무결성 보장, 아무나 변조하면 안 되겠죠?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변조하면 안 되겠죠? 무결성. 3번, 시스템의 가용성, 그렇죠. 인가받은 사람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4번, 정보의 부인방지 보장, 데이터베이스 보장.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뭐 전자 서명이라든가 또 이런 곳에서 이 부인 방지가 또 나오게 되죠. 60번에 가장 관련이 없는 거 옳지 않은 거는 4번 정보 부인 방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랑 관련이 없다. 6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이었습니다. 보안. 자, 제 4과목 한번 볼까요? 이제 정보보안 1번입니다. 자, 61번. 다음 중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버로의 접근 시도를 할 경우 가장 취약한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번,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 그 다음 2번, 토큰 카드, 3번, 지문 인식. 상당히 막강하죠? 지금 원타임 패스워드도 아주 강하고요. 토큰 카드도 아주 강합니다. 지문 인식도 생체 인식 아주 강하죠. 물론 생체 인증 중에는 지문 인식이 좀 보안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강하죠. 가장 약한 게 4번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널리 쓰죠. 하지만 보안에는 취약한 인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62번. 다음은 타칵스라고 편의상 합니다. 타칵스 플러스와 레듀스를 비교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타칵스는 대부분 유닉스 시스템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자체 인증 시스템으로 쓰고요. 레듀스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네트워크 상에서 중앙 집중 관리하고 같이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옳지 않은 거. 1. 타깍스 플러스는 보안 서버를 인증, 허가, 계정에 대하여 모듈 방식으로 교환하지만 라디우스는 인증, 허가를 통합 관리한다. 통합 관리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2번. 타깍스 플러스는 TCP를 사용하고 라디우스는 UDP를 사용한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번. 타깍스 플러스는 두 서버 간의 통신에 있어 최대 양방향 시동답 방식을 사용한다. 그죠? 챌린지 핸드쉐이크 액세스 프로토콜이라는 거, MSI에서 만드는 프로토콜인데 잘 사용하고 있죠. MSI 참 윈도우즈에서도 잘 사용하는 그런 인증 방식이에요. 시도 응답 방식 3번. 4번. 타깍스 플러스는 접근 요청 패킷의 패스워드에 대해서만 만만 들어가면 그것만 틀린다고 그랬죠. 암호화하고 라디우스 서버는 모든 패킷의 전체 내용을 암호화한다. 아니죠. 라디우스도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죠? 정보만 그러죠. 암호화를 하고 타깍스는 또 패스워드에 대해서만 암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라든가 또 주고받는 데이터까지도 암호화하는 게 타깍스입니다. 지금 타깍스 플러스에 와서는 다 암호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6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63번. 다음 중 스마트 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번 쓰인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한 롬 메모리를 사용한다. 스마트 카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마트 카드 사용하는데 한 번만 쓰인 게 내용을 변경한 불가능한 롬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쓰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력된 명령어를 인식을 하고 그래야지 저장을 하고 또 새로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외부와의 통신은 직렬 포트를 통해서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4번. 사용되는 주파수는 5에서 14Hz.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스마트 카드 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 중에서 크게 어디 하나에 포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다만 여러분들에게 스마트 카드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63번을 출제를 한 겁니다. 다음 64번. 다음. 재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든. 재인증 절차. 1. 순환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한 고정 패스워드이다. 순환 패스워드 사용이 가능한 고정 패스워드이다. 그죠? 재인증. 3번. 순환 패스워드는 강한 형태의 재인증을 제공한다. 그렇죠. 비순환 패스워드는 강한 인증을, 비순환 패스워드는 강한 인증 형태를 재인증을 제공한다. 비순환. 왜? 순환은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정해져 있겠죠? 비순환은. 비순환되지 않으니까 강하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메모리 토큰은 정보를 저장하지만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저장하죠. 메모리 토큰이 얼마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약한데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저장하지만 처리하지 않는다. 자, 4번. 스마트 토큰은 IC회로를 토큰에 통합시키므로 메모리 토큰의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다. 자, 스마트 토큰은 IC회로를 토큰에 통합시키므로 메모리 토큰의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다. 아니죠. 메모리 토큰의 기능을 확대시킨 거죠. 그죠? 통합시키고 확대시키고. 그래서 스마트 토큰이 가장 토큰 중에서 좀 강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4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능을 확대시킨 겁니다. 자, 64번의 정답은 4번. 다음 65번. 다음은 커버러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커버러스.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1번. 강력한 인증을 제공하는 인증 프로토콜. 그죠? 인증 프로토콜로 커버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2번. 1번 강력한 인증이라는 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해서 인증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2번.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이 상대자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이 확인하게 되고요. 3번. 시스템을 통해 패스워드는 평문 형태로 전송이 된다. 시스템을 통한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평문 형태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4번.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위장 공격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죠? 위장 공격은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커버러스는. 왜? 전송된 걸 인증하느냐, 안 한 인증 시스템이지, 위장까지 확인해서
식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효기간이 없이 매 세션마다 서로 상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특정 세션의 개인 식별 과정에서 해당 비밀번호가 노출되어도 다른 세션에 사용될 비밀번호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원타임 패스워드이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OTP. OTP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1번 보면 맥. 그죠? 메시지 인증, 어센티케이션 코드라고 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서명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메시지 자체를 인증하기 위해서. 3번, PMI가 뭐, Privileged Managed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고난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기반을 얘기하고,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해서 얘는 공개키 기반 구조. 물론 인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PKI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공개키 기반 구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68번. 다음은 접근 제어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SU, 스위치 유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 그렇죠? 스위치 유저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유저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한하여야죠. 아무나 스위치 유저에서 뭐 일반 유저로 접속을 해서 루트 유저로 접속한다. 이거는 좀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 특정 사용자의 소유인 홈디렉토리 및 파일에 관한 권한을 제한한다. 그렇죠. 특정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라우터의 특정 IP와 포트의 접근을 제한을 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 외부 서비스를 모두 제한하여 외부 비인가자의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이건 안 되죠. 모든 서비스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서비스는 열어주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만 제한을 해야 되겠죠. 63번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69번. 다음 중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자, 공개키와 비공개키 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박스를 한번 보고 알아내고 한번 다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자, 69번. 공개키 암호 시스템 특징 옳은가요? 자, 기억번. 대칭키 암호보다 상대적으로 키 길이가 길다. 맞죠? 그다음 니은. 암호와 복합키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자, 공개키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그다음 디귿. 개인키만 비밀로 보관하면 되고. 그렇죠? 디귿도 맞고. 리얼. 어떠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죠. 안정성이라 이런 것들이 100% 안전한 그런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미음. 사용자가 증가해도 관리해야 할 키수가 많지 않다. 오호. 다 맞네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나왔기 때문에. 뭐, 정리 뭐, 이론에서 다 정리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결결이네. 모두 결결. 결정. 여러분들이 막 워낙 유능하니까 다 알아듣죠? 자,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아, 그래. 암호 알고리즘부터 정리할까요? 암호 알고리즘. 하여튼,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할게요. 왜냐면 이 개념만 확실히 가지고, 이 개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힘드니까. 암호 알고리즘 하면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죠? 공개키 암호. 암호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알고리즘. 요거 대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자, 이렇게 본 거죠? 뭐 얘네들 볼 때 다 암호 알고리즘 들어가. 이렇게 봅시다. 특징을 볼까요? 색깔 달리해서. 자, 공개키 암호는 이제 길이. 자, 뭐 길이로 볼까요? 키 길이. 공개키 길다. 대칭키 짧다. 키 길이. 이 얘기는 뭐 길다는 거는 복잡하다.
하다 하니까 얘는 단순. 이렇게 얘기하죠? 길다, 복잡하다. 짧다, 단순하다. 기, 그 다음 암호화 강도. 암호 강도. 암호화 강도. 암호화 강도를 한번 봅니다. 자, 길다, 복잡하다, 강도. 암호화 강도가 높다. 높음. 여기도 뭐, 김. 김, 그러니까 여긴 좀 길다 하고, 얘는 복잡함. 이렇게 합시다. 높음 여긴 낮음. 낮음. 왜? 짧다, 단순하면 보안 강도는 낮게 돼 있습니다. 낮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키 하나를 공개를 해놓은 거고, 여기는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는 뭐야?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대칭 키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칭 키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비대칭 키라고도 표현을 하죠. 같아서 대칭 키라고. 이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죠? 공개 키 하면, 이 개념은 일단 알고 있어야죠.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이 좀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둬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공개 키 알고리즘은, 자, 소인수 분해, 그냥 소라고만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RSA. 그 다음, 레빈. 그 다음에 이산대수 기반으로 하는 게, 이렇게 할까요? 이산대수 기반. ECC. 그 다음 KCDSA DSA 어이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엘가만 이 알고리즘 있죠. 그러니까 대칭키 알고리즘 대표선수 두고 있어요. DES죠. DES 디지털 인크립션 스탠다드. 뭐 얘 형님들 그죠? 트리저스 또는 AES, 얘네들 완전 형님, 그죠?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이런 것들. 뭐, 아이디어. 뭐, 우리나라 알고리즘, 뭐 있습니까? 아, 키사에서 만든 거, SEED. 우리나라 알고리즘, SEED,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정도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놓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뭐, 괜찮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요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9번은 잘 기억을 하고, 대칭키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도전응답 방식에서 챌린지 값으로 난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격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난수 발생한다는 건 뭐야? 랜덤, 난수 다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죠. 자, 1번 인증정보에 대한 위변조 공격 막을 수 있죠. 위조 변경은 막을 수가 없죠. 인증정보에 대한 위조 변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난수 발생이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변동시키고, 그죠? 복화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위변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번. 재사용 공격. 그, 리플레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재사용 공격. 이걸 막을 수가 있죠.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재사용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3번. 사전 공격.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대입해서 하는 공격인데, 여기서 지금, 도전응답 방식에서 그 챌린지 값으로 방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 전수조사 공격 이거는 뭐예요? 모든 조건 또 상황을 고려해서 다 하나하나 그죠? 있는 그대로를 모조리 다 조사해서 하는 공격 그죠? 그런 건데 챌린지 값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챌린지 값은 어떤 만약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라면 서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해서 보내주는데 중간에 누가 뭐 인증값을, 챌린지값을 받아서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값이기 때문에 그 공격 유형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도전응답 방식에서 챌린지값 난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는 뭐야? 재사용 공격입니다. 내가 다시 받아서 어떤 사람이 다시 전송해서 인증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사용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70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71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